힘찬 환호성과 함께 달구발 대종의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젊은 눈의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2018년 새 희망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손녀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올해 대학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새해에는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도 함께 달구발을 밝혔는데 토론올림픽 쇼트트랙 상가랑 진선유와 국민타자 이승엽도 성공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시민들은 간 은혜를 훌훌 털고 새해도 가족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첫 해는 잠실이 떠오릅니다. 해 뜨는 시간은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이 7시 32분, 청송 주황산 7시 35분, 대구 팔공산 7시 36분입니다.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공식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호미곶과 팔공산을 비롯한 해돋이 명소의 열기는 어느 해 못지않습니다. 해돋이 명소에 몰린 많은 지역민들은 치솟는 2018년 새해에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TV 정서욱입니다.